여기가 바로 북괴군 본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간첩 신고는 몇 번? 독일 기 우린 독일이다. 이게 뭔 재미야? 개미족 잼 고대 마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빨리빨리 공사를 시작하라. 고고고 칭칭칭 해서 11월설 공항 캐비친 야 직각으로 파버렸네. 여기 길방에 되니까 여기도 부수고 여기는 요렇게 없애버려. 무너짐? 멘탈이 무너졌다고? 왜 이래 됐대? 14평 실내 7도라고. 야 비상 32도. 아 지금 여기 에어컨 깔았구나. 아 그니까지 밖에 36도밖에 안되는데 에어컨을 꺼놨어? 참 잘했어요. 귀하는 너 주는 것보단 에어컨 틀어야지. 더움 틀어야지 뭐 어쩌겠어. 밖에서 일을 하니까 밖에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현재 별로 좋지 않아요. 에어컨 4개가 풀로 돌고 있는데도 폭염이 실내 6도네요 안 떨어지는데? 공간 발견. 야, 설득을 이길 계속 실패를 하네. 현재 실외 50도 떠 죽을 날씨입니다. 사람이 살짝만 기그려도 총털 날씨에요. 실내 6도라고? 무역선, 무역선이다. 냉방기를 더 달아야 되나? 제수집이 아주 아담하지요? 대프리카! 대프리카 잼. 우리 대구급이네요. 아주 훌륭하게 덥군. 여기다 더 달아야겠다. 냉방기를 추가로 더 달아야겠어. 냉방기 추가 들어갑니다. 실내 24도, 현재 4도. 버틸만 하지? 성능 없지? 이런 건 빨리빨리 갈아버려, 이거. 냉방기를 하나 더 늘려야겠다. 밖에 37도, 현재 실내 3도. 현재 38도. 40도. 100도 넘으면 이거 터집니다, 지열발전기. 채굴 시작. 해적 상선. 이전에 노예가 나오길 제발 부탁이다. 그렇지! 불안가? 아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노예가 없잖아. 젠장. 아니 노예가 없는데 왜 해적 상선이 돌아다니는 거야? 때려불라. 노예를 돌라고. 어? 미니건이다. 미니건 좋지. 노예 아닌 미니건이야. 미니건! 전차포. 뭐 전차포? 미친. 전차포 뭔? 뭐 잡으려고? 뭔 전차포를 판대? 도대체 뭘 잡을 건지 모르겠지만 전차포를 갖다 팔고 있네요. 맞다. 볼탱이요? 무기상인. 무기상인 또 왔네? 너 뭐 파니? 야 무기 진짜 많이 판다. 단도. 단돈 다 팔아야지. 검은 필요 없어. 강철창, 보병. 없네. 저격소총. 저격소총 괜찮네. 자 운반하고 이거 다 밀었지. 됐네. 자 이거를 밖으로 싹 다 운반 명령을 내리고 건물 화강병으로 도배. 냉장고를 더 지어야겠어. 지붕붕괴? 어디? 에? 여 지붕붕괴를 했다고? 지붕이 왜 무너져? 갈아버렸는데.
자, 냉장고가 실내 폭염 이상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하나 더 달아야겠네요. 온도. 동명장치. 지붕 없는 구역. 안 되네. 두꺼운 지붕 제거가 안 된다고? 아, 그래? 냉방기. 하나 더. 그래, 마이너스 270도 맞춰놓으면 되겠지. 감옥에 저리도 옮겨도 문제없나요? 감옥이요? 아, 뭐 상관없어요. 감옥은 지금 21도야. 어, 뭐 시원해. 기쁘대. 때릴까? 솔직히 이건 때린 각인데. 아니 아니야, 참아.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정말 왜 이리 얇지? 때리고 싶은데. 보자, 오락. 강철 체스판. 가구. 강철 의자. 됐네. 예술건 다 해줬다잉. 탈진. 덥다네요. 뭐 방사능만 안 퍼지면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빨리 하자고. 현재 주유리 지침실 20도. 바깥온도. 바깥온도 18도? 아, 폭염이 끝났구나. 실내 마이너스 3도. 야, 빠르다. 그럴 걸 수도 있어요. 자, 황한 벽돌로 빨빨하고. 무너진 방? 야들 또 멘탈이 왜 나갔대? 더워서 그런가? 야, 얼마나 내가 잘해주고 있는데 멘탈이 나면 어떡해? 자, 마이너스 280도 온다. 단체로 온다. 미쳤구나. 보안을 일단 미니건으로. 미니건 하나 더 달아놓을게요, 여기. 미니건 두 개입니다. 못 뚫어요. 대물 저격총. 복사포. 복사포는 뭐야, 이거? 뭐, 탱크라도 잡으려고? 자, 전력. 전선을.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나? 됐고. 기분이 좋지 않아? 신면날 갈리네. 야군 먼저 맞아 죽겠다, 씨. 접근 금지령잼. 이러다가 아군 먼저 가려 죽겠어. 참, 신면날 죽네, 신면날 죽어. 자, 빨리 운반하고. 미니건의 조준 20보다 잘 서네요. 그냥 갈아버리는데? 불가능한 게 없어. 총알도 무제한이야. 이건 뭐 무적이잖아. 브랑카, 이제 슬슬 우리 쪽으로 넘어올 때 안 됐나? 니한테 해줄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너는 방황하지 않는다고? 어, 잘 됐네. 자, 미니건 들고 와서 저것도 지어주고. 페이스. 전력 이거 안 이어지나? 아직 건설 예정이야? 아, 그래? 자, 또 열심히 노동을. 치료 완료. 약이 많으니까 천사 죽을 일 없네요. 아, 최대한 7%입니다. 아, 그래요? 팔아버리거나 이 신체 이거를 좀 찢어버리도록 해야겠는데. 결정했습니다. 이번 브랑카 사건으로 정말 찢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수술 들어갑니다. 수술을 해서 찢어버릴게요. 고객님, 수술 들어갑니다잉. 일단은 그 순서가 뭐였더라? 이게 천천히 떼라 그러던데. 자, 장기밀려 준비합시다. 군주명이요? BF 동물로 하자. BF로 맞출까? 우리 그 뭐냐, 군주명을 BF로 맞출까요?
앞에 BF 뭐 BF 뭐뭐로 다 맞출까? 맞추라고 안 맞추고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니까 BF로 맞추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한 신장 때는 바로 죽어요. 더 결정을 해야겠구만. 콩 신장 떼고 콩파 떼고 낼 건 많아 아직. 근데 이거 난이도가 떨어지나? 난이도 안 떨어지면 갈아버리고. 실내 31도 덥네요. 아니 이거 지금 갈게 천지인데 빨리 갈아야겠네. 감자도 많고 신장과 폐 그리고 심장? 이 공간 넓지 않나? 넓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넓지 않나요? 근데 인마는 어떻게 들어갔지 여기? 멧돼지 어떻게 들어갔대? 아까 동물을 한번 방멸했는데 또 어떻게 들어가있대? 여기 소나무 다시 불러왔어요. 그러면 신.. 그 뭐냐 콩파 두개 떼면 되나? 그냥 BF 이름 합시다. BF 그 BF 이름 왜냐면 지크까지 하면은 너무 길어져요. 간부들은 언더보스를 적어야 되는데 언더보스 이름 길이 제일 긴 분이 누구냐 레드고스트 어느 천인에 적어요. 그 한 10칸 있어야 돼. 한 10칸은 무슨 한 20칸 있어야 돼. 이름 안 보일걸요 아마. 자 이제 요리 시작합시다. 일식 괜찮네. 자 그러면은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뭐부터 뽑지? 일단은 간 놔두고 오른쪽 신장 그리고 왼쪽 신장 아 왼쪽 폐 자 뽑습니다. 나가 아군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척줄 들어갑니다. 턱은 내가 붙이는 걸걸 아마? 목발, 틀니 알락사 알락사는 아닌 것 같아. 해봐야 내가 남는 게 없다. 재미결핍은 뭐야? 잔수! 준비하라. 데리고 와서 이제 수술 준비하자고. 야 의학의 신 어디 있어? 의학의 신 의학의 신 준비. 오케이 데리고 와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자고. 화물라 가기 또 뭐 떨어졌대? 황한 벽돌 넘칩니다. 야 왜 여기서 너 여기서 요리한대? 야 이거 요리 이거 뭐냐 자격증 있나? 야 의학 레벨 3짜리가 왜 수술하고 있어? 미치겠다. 다음에 심장 왼쪽 폐 오른쪽 폐
패는 두 개쯤 죽잖아. 보자. 야, 여길 영화로 내려. 얼려, 그냥. 뭐, 영혼이 마비가 못 일어나게. 내일은 제가 미팅이 있습니다. 공모자 영화 출연 중. 얼리면 동사예요. 아, 그래. 다시 복귀. 실내 1도 딱 적당하네. 자, 척추를 시작한다. 왼쪽 신장. 그 다음 심장? NO. 일단 신장 두 개 떼고, 심장 말고 일단 폐 떼고, 오른쪽 폐 떼고, 간, 그리고 심장. 살인을 시작한다. 뭐야 이거? 얘는 뭐야? 뭐지 이거? 광란? 얘가 지금 미쳤나 본데? 임마를 마란도는 좀 맞아야지. 처참하게 실패했다고? 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간수가 죽었나? 아, 간수가 또 누우면 어떡해? 골 때리네. 야, 출혈량, 이거. 외과적 절단? 야, 진짜 머리를 절단하면 어떻게 해, 미친놈아, 이거. 에이, 또라이 아니야, 이거. 살았나? 괜찮아? 형편 없이 붕대 가면 됐네. 야,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애들이 영 지금 사태가 별로 안 좋다잉? 재미가 없다고? 아, 이거 당구장이라도 건설을 해줘야 되나? 천이 숫자가 되나? 아, 숫자 좀 있네. 그러면은 당구장을 건설해 주는 걸로. 굶주림은 뭐야? 그럼 당구장을 건설해 줍시다. 애들이 당구장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죽을라 그래. 죽을라 그래. 개거품을 울고 있어. 살아있나? 살아있네 아직까지. 출혈. 아니 벌.. 아니 지금 괜찮아? 죽지 않나 이 정도면? 갔잖아. 야, 죽었잖아. 미친. 왜 계속 실패하지? 아니 죽이면 어떡해? 가셨네요. 뇌는 못 팔아먹질 않나? 뇌요? 뇌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패를 옮기고. 못 뺏지? 신장 하나밖에 못 뺐나? 신장 두 개. 폐. 화재 발생. 해적 상선. 이제 새로운 동료 좀 나와라, 이제. 좀 잡혀있는 나 없나? 아, 손톱은 뭐야? 없네요. 할까? 신장. 신장 100원밖에 안 해. 100원밖에 안 하는데. 일단 팝시다. 200원.
괜찮네요. 해적 상선이 별게 없어. 상공상 부대? 아이, 상공상 부대 망하진 않아. 이마 정신 차렸거든. 이것만으로 좀 돼. 전마도 미쳤나 보네. 뭔 전염병 도시야. 내 정신이 다 나가지. 애들이 문제가 뭘까? 재미가 없다는 건가? 놀이터를 하나 지어야 될 판이네. 정신병자 두 명이거든요. 미팅이 그 미팅이 아닙니다. 아, 거래처 미팅이에요. 아, 장기 척출되면 멘탈에 문제가 생겼다고.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장급 멘탈이 찢어졌네 지금. 또 터졌다 임마. 재미가 하나도 없네. 임마 또 왜 봐? 점마 점마워도 시비 터고 있대. 저러다 골로 가지. 야, 점마 또 눕었다. 데리고 가, 저거. 뭐야, 이거? 이거 무기가 미쳤나? 야는 뭐, 눈 감고 도시나? 뭐하니? 뭐한대 야는? 이분 뭐하신대? 야, 거북이 하나 못 잡고 있냐? 와, 진짜 못 쏜다. 와, 야, 씨, 사람을 맞추면 어떡해? 야, 팀킬 하고 있어, 이거. 됐어. 야, 진짜 못 산다. 와. 단체 자면은, 맞아요. 그, 야들 불만이 생겨요. 근데 야들 불만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해체를 했다는 것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지금. 사람 해체한 것 때문에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미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시 기상 휴식 4시간 쉬면 되지 않을까? 오라. 또 무너졌다 임마. 야, 이제 M16 두 놈의 문제냐? 서든 어택이야 무슨? 정말 저 상태로 저밖에 못 나갈 텐데. 야, 경계병. 정말 잡아, 이거. 저러고 있지, 코브란 털려봐야 정찰이지, 이거. 진압. 어쩌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 동료인데.
야 무너지니까 집단 폐원해. 알겠습니다. 됐나? 오케이 해결됐고. 베이스에 지금 전반적으로 뭐 문제가 생겼어. 또 무너져. 멘탈 깨졌다 이거. 야들 이게 문제가 뭐지? 야는 사이코패스잖아. 아 재미하고 숙면이 부족해. 기절했네. 베이스의 처리구역이 너무 멀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야들이 멘탈이 좀 나가고 있어 지금. 와 심각한 재미결핍? 도대체 야들이 멘탈이 왜 자꾸 나가는 걸까? 어, 총도 또 좋은 걸로 바꿔야겠어요. 감자 2000개. 감자 2000개. 어, 현재 요리해서 288개 만들었고. 나 당구대 만들고, 당구를 치면 좀 나으려나? 당구 치면 좀 나았겠죠? 나와야 돼, 지금. 좀 심각해. 병영을 두 개를 만들어 놔야 되나? 또 미친놈 하나 나왔다 이거. 야들 왜 무기가 없어? 언제 상선하러 왔고요. 야, 야들 와 씨 기절. 일단 임마 내가 구조하고 얘들은 가는 김에 야 구조해서 동명장치에 넣어버리다 그냥 동명장치에 넣어버려. 어, 최근 들어 멘탈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탑승! 됐어. 어, 넣었습니다. 메탈 나간 아들 좀 넣었고 좀 이따 꺼냅시다. 재미를 올려도 왜 올려지질 않지? 전력부족? 전력은 무슨? 잠깐만 전기가 왜 이리 달랐지?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노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됐나? 와, 6시간을 놀아? 최고인데? 6시간을 놀아, 6시간을. 보자. 아침에는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오후에 5시간 놀자. 그럼 되겠지. 그럼 지금 등급을 팔아야겠다 그냥. 아니면은 전부 다 자유시간 해도 잠은 자나? 어 자유시간 해도 잠을 잘라나?
보자. 매우 불쾌한 환기야. 체스판을 뜯고 포장하고. 근데 전기가 계속 떨어진다. 이거를 여기 갖다 놓고 전선 연결. 핏자국이요? 이게 청소하면 되긴 해요. 청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야들이 합니다. 그래서 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돼요. 여섯 개 더 달고 이제 자들 멘탈 좀 회복했나? 아니 뭐 공명장치 있으면 회복하진 않을 테지만. 여기 화분이라도 좀 만들어줄까? 화분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나? 화분이라도 좀 만들어 놓읍시다. 보자. 일단 해체. 일단은 강철 침대. 그래, 화분이라도 중간중간 놔야겠다. 장기매매 하다가 애들 멘탈 나가야지. 멘탈 나가고 심각한데. 아, 심각한 멘탈 파괴 현상이 생기네요. 흉내인 건 우중에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TV 보는 중. TV가 진짜 재미를 확실히 올라가네. 이제 자들 꺼낼까? 자, 애들 꺼내고. 나무 화분. 화분이라도 좀 더 뭐 던져 놓자고. 야, 좀 이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네. 웬만하면 그냥 집어 넣어야겠다. 쫓아온다. 웬만하면 뭐 못 싸우나? 아, 야는 전투 캐릭이 아니구나. 야, 얻어맞고 있는데. 야, 넌 싸우지도 못하면서 왜 총은 들고 난리야? 더럽게 모서네. 저러고 있다 진짜. 자, 구조하고. 아, 어두운 환경 페널티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조명을 좀 달아주자고. 조명. 이제 전력으로 좀 이어주고. 아, 지금 어두운 것 때문에 그래? 아, 어두운 창고에서 온종일 그 하니까 애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멘탈이 계속 나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조명을 좀 달자고. 밥 먹고 하는데도 다 여기니까 그냥 작게 조명 청소 청소돼야 되고. 야 전심아씨 이거는 뭐 난리 났다. 그리고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일단 얘한테 할당하고 그 다음은 야 자 세번째 그 다음에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맞나?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 열한번째 끝.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하나면까지 되네. 다음부터는 가면 안되겠다. 애들이 진짜 심각하게 멘탈이 나가쁘네. 좀 많이 심각하게 나가버리는데. 조명 이 정도 연결이라면 되겠지. 조명 이 정도 연결이라면 되겠죠. 조명이 한 개당 몇 와트지? 150와트나 되네. 이제 좀 괜찮나? 동선에 지금 이거 다 깔아줬어요. 얘들 불만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어. 시체 목격. 아 시체를 목격해서 기분이 나쁘대. 침실 공격에서 짜증나고. 그냥 나쁜 기분. 손상된 복장. 그럼 이 시체를 빨리 갈아버리는 게 맞겠네? 근데 왜 안 자른데? 시체를 갈아도 된다고 해놨는데 안 가네? 도축. 아 모든 게 지금 이 시체 때문에 그런 거구나. 시체는 썩으니까 냉장고에 집어넣어놨지. 나는 또 방황하고 있네. 시체. 그럼 시체는 좀 다른 냉장고로 좀 옮겨놓을까? 어, 저쪽 안 보이는 구석으로 치울까? 시체 생기면 다 그냥 도축해버렸거든요. 근데 아들이 웬일로 도축을 안해. 시체를 다 도축. 오케이 시체 하나 도축 끝. 하나 더 있지. 전기는 이것 때문에 이제 늘어날 텐데. 아, 이거 해놓고 연결을 안 해놨구나. 오케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 마음이 멍해갖고 막 인육을 만들어서는가? 인간가족 사업을 그럼 하지 말까? 어 인간 시체는 그러면은 더이상 여기 보관 안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시체 때문에 그런 건가? 불쾌랑의 침실 공유.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당구장을 만들어줘도 안 쓴다는 거야. 뭐야? 전기를 이제 다 썼나? 카페트 양탄자 천 쪼가리가 맞나? 천 쪼가리가 그래 많지가 않아. 그러면은 아침 시간에 그 해야겠다. 야들 노는 거를 아침 시간에 놀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오늘 하루 휴가를 줄까 그냥? 아무거나. 스나이퍼님 어서오세요. 야 그러면은 잠깐만 전부 다 아무거나를 다 해놓자. 아무거나를. 야들 지금 재미 관리가 안 되네. 그니까 재미가 괜찮으면은 가서 일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자고. 아 그냥 아니면 전부 다 그냥 놀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일할 놈들은 일하고 놀라들은 놀고. 게임 시간으로 며칠 정도 휴가를? 그럴까? 휴가를 줘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럼 전부 다 아무거나? 아무거나 해도 자긴 자는데? 자유롭게 생활하는 걸로. 솔직히 추가 보급 없이도 생활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음. 집단 잘못하면 집단으로 날라가. 어 쿠데타라가 일어나. 아니 저까지 가는게 힘든가? 당구장을 만들려는데 당구장을 이용을 안해. 이용을 하는건가? 오 이용한다. 야 확 올라가네. 아, 진짜 확 올라간다. 근데 재수없게 습격이네요. 한명 충분합니다. 한명은 한 명은 이 방어선을 못 뚫어요. 응? 미니건이 두 개야. 이 방어선을 절대 못 뚫어. 자유롭게. 아, 야, 훨씬 더 해결이 금방 됐뿌네. 오. 대함의 휴식함. 야, 그냥 전부 다 아무거나 해놓읍시다. 아무거나 해놓자고. 어, 아주 효율적이네. 체스파, 야, 휴, 야, 증양, 휴가 꿀이네. 야들이 그냥 훨씬, 그냥 다 멘탈 차렸네. 자, 일단은, 체스판을 여기 하나 설치해놓고. 강철 의자. 이렇게. 스탠드 조명. 자, 봅시다. 또 공격을 하고 있다는데. 베이스 내로 들어가고 안전하게. 자, 한 명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온다 수고 많았어요. 금방 설리네. 그러면은 재미있으면 하면은 이제 시체 보관해도 돼. 어, 시체 보관하고 폐기물 필요없고 의류 물건 필요없고 부패된 시체 놓지마. 응, 니가 하고싶은대로 해 그냥. 빨간바지 동면 뭐냐 다 꺼냈는데? 어 다 꺼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했는데? 베이스에서 아주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이거 거의 다 치웠네? 오
자, 또 미친듯이 또 출전지 예측 전기가 쌓이기 시작하네요. 자, 체스판 만들고 여기 TV도 하나 놔뒀어. 야, 당구 친다. 오호. 여기 당구 치는 곳, 휴게실. 아, 그러니까 미완성이지만 휴게실도 만들어 놨어요. 녹화를 좀 더 재배를 해야겠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혈기초. 비버때 보자. 태양등을 여기다 설치해서 구역 삭제. 이까지를 목화 재배지로 지어야겠다. 자, 여기는 목화를 기르겠습니다. 천, 저 천을 좀 넣어놔야겠어. 야, 자유롭게 생활하니까 애들이 불평불만 하나도 없다. 헐. 뭐야? 갑자기, 아, 흑점 폭발. 왜 갑자기 전력이 나가나 했네. 아, 흑점 폭발 걸렸네요. 자, 여기는 모카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역을 좀 더 크게 확장할까? 이렇게. 얘를 목화 기르는 걸로. 흑점 폭발 끝! 자, 베이스 복구 중, 복구 완료. 뭐야, 이거? 내 차! 현재 실내가 33도고. 마이너스 떨어져야 되는데. 아, 이거 또 태양 불빛 때문에 이거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실내? 아, 리멀도 불나면 진짜 눈물 나던데요. 어, 진짜 눈물이 나던데? 어, 끔찍하던데? 청소도, 야, 자산봉 높아.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방탄복도 6개나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건물 220블럭, 340블럭. 공명장치 10개, 17개 끝내주네. 그러게요. 심시함 여기는 태양이 날아가네. 자, 모카를 심었습니다. 어, 이제 천을 생산할 거예요. 모카 심으니까 천 나오더라고요. 실내 마이너스 4도 됐고, 어, 24시간 풀가동. 청소도 좀 해야겠다. 흑점이 터지는 거야, 태양이 터지는 게.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의 날을 한번 해야겠다. 자, 이제부터 청소의 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시작. 아침 되면은 전부 다 청소하러 갈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일할 사람은 일하고 피곤한 사람은 가서 자고. 피곤한 사람은 자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어, 괜찮네. 운반도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자, 청소 시킬게요. 청소 시작. 야, 잔다 바쁘다 근데. 야, 잔다고 바빠. 어, 청소하네. 청소 중.
집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바닥에 콘크리트라도 받을까? 바닥을 콘크리트라도 설치해 놓는 걸로. 깨끗하네, 청소해 놓으니까. 천조가 모아갖고 카페트도 더 만들게요. 야, 건설할 속도 봐. 방금 보셨어요? 그 건설할 속도? 끝내주는데? 그냥 쭉 짓는 애야. 야, 빠르다. 훌륭한데? 야는 청소하고, 야는 이제 바닥 설치하고. LT급을 자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재배구, 여기는 벼, 여기는 목화, 여기는 혈기초, 그 다음에 감자, 옥수수, 감자, 그리고 소나무. 모든 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노예 상선이 와갖고, 이제 여기 사람들만 좀 더 팔아주면 돼.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실내가 18도고 실외가 38도네. 이거 바깥으로 보내고 강철 265개 이것도 캘게 있으니까 이것도 캐놓으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만 해도 봐, 집 지어도 엄청나죠. 이거 지금 이거를 지금 여기 지금 베이스 지으면서 있는 돌을 다 밖으로 보낸건데 어마어마하죠. 그 양만 해도 진짜 좀 된다 싶어요. 야, 당구 치는 중.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자율로 하니까 애들이 만족을 하네요. 자고 싶은 놈마가 자고. 개인적은 자유 하나로 평화로워졌다는 전설. 그러니까 이게 잠을 다 똑같은 시간에 자니까 애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잠이 안 오는데. 습격. 이번에 두 명인가? 두 명의 마을 사람 쳐들어오네요. 근데 야들 두 명으로 뚫릴 만한 우리 바로 비엠 비엠국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213일 전에 죽음. 자, 온다. 야들은 큰 실수를 저지른 거야. 야들은 절대 이곳에 나타나서 안 됐었다. 야야, 죽을 뻔했어. 도망가래요. 프라이프 서프요. 다들도 못 넘어. 이 벽을 넘지 않는 이상 절대 이곳은 뚫리지 않아요. 자, 시체 보기만 보관하고. 그놈의 프라이스와 대위 소프면 그래도 이거 병만 못 넘으면 이거 입맛 걸리면 못 와. 그냥 가는 거야. 자, 됐네. 수리 끝. 그러니까 여기로 80명이 드랍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긴 뚫리지 않아. 드랍하면 모를까. 식재료가 더 필요하지 않나? 압니다. 콜 오브 듀티를 해봤었어요. 그 두 명에서 그 군사 기지 하나를 작살낸다는 그분들 아니야. 원치킨이지. 군에서 군사 기지를 작살낸다는 그분들 아니야. 알죠? 모를 리가 있나. 솔직히 가드는 정신 나은 것 같아. 사기야, 사기. 그분들이 온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건 또 뭐야? 원숭이가 달린다. 제압되었습니다.
웬만해 나 오기 전에 죽네. 오기 전에 다 가네. 미니건 몇 개 더 사갖고 전역으로 설치를 해놓으면은 아이고 끝내줄 것 같은데. 야 벼가 진짜 보기 좋다. 모카도 거의 다 자랐네요. 이국 제품 상인 뭘 팔고 있지? 별거 없네. 자 뭐 별건 없지만 좀 팔건 팝시다. 팔건 좀 팔아주자고. 생체광학 눈 일회용 발사기라고? 에이 일회용 별로야. 황금 거대 종합상 6만원. 수작 강화갑옷. 강화갑옷이라 멋있는데 9천원 비싸다. 황암 대형 조각상 아름다운 활이네. 나무 조각대 이건 뭐지? 한번 계속 한번 만들어봐. 끈은 빼고 강철 플라스틱 말고 통나무하고 벽돌로 한번 만들어봐. 뭐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프루탈 안 죽어요. 안 그래요? 프루탈 안 죽으면 너무 사기인데. 현재 386. 태양광 발전기가 몇 갠데. 대충 전부 다 정비가 끝난 것 같죠? 일단 미니건은 언제나 사기라는 건 결론을 얻었고. 사람 있다고? 그냥 도축할 거 다 도축하고 야 진짜 빠르게 움직인다. 이국 제품이요. 이국 제품은 다른 나라 제품이야. 다른 나라 제품 그냥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뭐 여러가지 조각상이나 뭐 그런거? 그런겁니다. 이거 한번 이용해볼까? 조각 한번 해봐. 뭐 만들려나? 지금 조각을 하고 있어. 뭔가 만들고 있는데? 야 뭔가 한다. 소형 조각상. 아 이거 갖고 소형 조각상을 만드는거구나. 만약에 시간 날 때 야들 작업을 하러 가면 생찰 갔는데 조각이 얼마나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술 높으나 유명인 중에 예술이 제일 높으나가 누구지? 야 예술 11이 있다 방금. 야가 제일 똑똑하네. 안가? 야 그 예술 11에 가안가? 조각해봐. 안돼? 조각은 했는 나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베이스를 뭐냐 효율적으로 돌리고 있어. 피곤한 아들은 먼저 자고 일하는 아들은 24시간 일을 하는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네요. 폭풍우! 아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이게 좋은게 베이스에서 일하려 하더니 일하고 피곤하더니 와서 자고 24시간 베이스가 돌아가.